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교재 350페이지죠. 공동 소유할 겁니다. 공동 소유. 우리가 이제 공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 공유는 공동 소유의 한 가지 형태예요. 공동 소유는 먼저 총유가 있어요. 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소유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고, 그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인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총유 그리고 합유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거 이 공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관심 있는 거 이 공유예요. 시험에는 거의 공유만 나옵니다. 이 총유라고 하는 건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다라고 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교회나 또는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총유 재산은요, 지분이 없습니다. 이 지분이 없어서, 지분이 없다는 얘기는 지분을 처분도 할 수 없고, 또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의 분할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분 처분도 없고 분할도 없다. 그러면 관리 행위 어떻게 할 거냐?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관리 행위나 처분 변경 있죠? 네. 처분 변경 행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혹시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사원청의 결의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규약으로 특별히 뭐 사원청의 규약도 사원청의 결의를 정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냥 총회, 사원총회 또는 종중총회 또는 교인들의 총회 결의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거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이거와 관련된 판례가 몇 개가 있어요.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의 교회였다가 나중에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두 개로 분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분할이 되지만 그 교회 재산은 분할되기 전 교인들의 총유지, 분할되고 난 다음 각각 교인들의 총유로 남진 않는다. 자,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의 교회에 교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교회가 A라고 하는 지도자 또는 B라고 하는 지도자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교회 재산은 각각의 총유 재산으로 남는 거지 재산도 분할되진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분이 없어서 분할이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합유는요, 합유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합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형태다. 이 조합은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이다라고 해서 그냥 쉽게 조합은 동업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업계약, 이게 조합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A하고 B하고 C가 동업을 하기 위해서 각각 3분의 1씩의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결합을 했다. 동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이 있어요. 지분은 있지만 그 지분을 처분할 때는 처분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통해서 사업을 좀 번영시켜보고자 해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걸 조합이라고 하는데,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나간다라고 하면 그 동업의 어떤 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처분할 수는 이때 나머지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를 요한다. 그리고 지분 있는 자가 사망을 했을 때도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 보존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보존행위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 물건을 망가뜨리러 온다, 이 재산을 파괴하러 온다, 그럴 때 그거 방어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존행위는 예, 보통 우리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보존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각자가 단독으로 그 합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관리행위나 처분 변경 어떻게 할 거냐, 관리행위나 처분 변경 같은 것도 전부 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의. 뭐 과반수 동의다 그런 의미도 필요 없습니다. 전체 계약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고요. 나머지 이 공유입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 갖는 게 이 공유인데, 공유도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 공유는 왜 공유하게 됐느냐? 특별한 사업 목적도 없고 특별히 이렇게 뭐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혈연으로 이렇게 결합이 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같이 물건을 갖게 됐다. 물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유로 공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뭐 지분이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 6분의 1, 6분의 1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공유의 개념은요. 공유자는 각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합니다. 사용 수익하고 그 지분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전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관계를 이 공유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지분이 있다 그런 얘기죠.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지분 범위 내에서 개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처분해야지 타인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거든요. 처분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지분권 행사는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채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 있죠. 이걸 지분권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행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여기서 보통 보존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보존행위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권적 청구권 행사는 지분권 행사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보존행위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A, B, C가 갑으로부터 이 물건을 사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금 완납했대요. 대금 완납했어도 물건 사기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때 각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즉 채권적 청구권 행사는 지분권 행사잖아요. 그래서 A도 갑에게 B도 C도 갑에게 각각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씩 지분을 이전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혼자 가서 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귀찮겠죠. 귀찮으니까 하나하나 오지 말고 한꺼번에 오기로 하는 조건으로 판다. 계약의 조건으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되 셋이 몰려왔다고 해서 한 사람이 다 청구하는 건 아니고 셋이 몰려왔어도 각각 자기 지분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뭘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대신 보존행위는요. 혹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서 공유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자가 이 등기를 원인 없이 말소해서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답니다. 이런 경우에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혼자서 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 무효등기 말소 청구겠죠.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혼자서 그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각자 단독으로 나에게 B에게 A에게 각각 지분 얼마씩 반환하기 위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한다. 자 그런데 혹시 을이 병에게 병은 정에게 정은 무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드니까 아예 그냥 무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바로 혼자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 지분 6분의 1, B에게 6분의 1, A에게 3분의 2씩 지분 이전 등기해라 라고 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혼자 해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즉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보존행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행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리는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거고 이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분의 과반수 지분만 있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는 A의 지분이 3분의 2니까 A는 혼자서 갑에게 임대차 하겠다라고 하는 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혼자서 나는 임대차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B, C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차임을 혹시 갑으로부터 A가 받으면
지분 비율로 나눠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60만 원에 매월 차임받고 임대해야 되겠다, 또는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A 혼자서 과반수 지분이 넘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매월 받는 차임이 혹시 6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받은 차임에 관해서는 얘들한테 지분 비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과반수, 이건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걸 관리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스스로 사용 수익 방법을 혼자 결정할 수 있다. 심지어는 혼자, 나 이거 이만큼 나 혼자 쓸 테니까 니네들은 접근하지 말고 이거 쓰든지 말든지 해 라고 결정할 수 있다. 나 혼자 다 쓰겠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분 변경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처분 내지는 변경 행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단독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처분 변경 행위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분이 있고 지분 처분도 자유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분할 방법은 협의에 의한 분할, 그 다음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때 재판상 분할합니다. 소송을 통한 분할이다라고 하는데요. 협의 방법은요,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협의 방법은 자유롭게 어떤 걸로 결정할 것이냐. 자, 현물로 분할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각을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격 배상 방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할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할했으면 그 분할에 관해서 등기를 해야 분할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을 합니다. 그 협의가 성립됐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판상 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행 청구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재판상 분할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재판상 분할은요, 재판상 분할은 이것도 원칙이 현물로 분할을 해야 되겠죠. 현물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또는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가격이 현저히 떨어질 때 그때 예외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하거나 아니면 가격 대상을 명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판례가 가격 배상으로 명할 수 있다라고도 한다면 판례는 처음부터 현물로 분할할 수 있어도 가격 배상으로 명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책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수절을 거친다라고 하지만 이걸로 봤을 때 판례 판사가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로 할 건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원칙 무조건 법원에서 여기에 구속되는 건 아니다. 판사가 봤을 때 현물로 나눠줘야 되겠다. 그럼 현물로 나눠주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현물로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배상, 야 가격배상하고 너 한 사람만 빠져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게 판례다.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형성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아직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분할 후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저기 있는 물건 A, B, C가 각각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지분을 분할을 했다. 분할을 해서 혹시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놨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A, B, C 소유인 상태고 이것도 A, B, C 소유인 상태고 이것도 A, B, C 소유인 상태에서 이거는 누구에게 줄 거냐. 그렇죠. 각각 지분의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6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누구에게 줄 거냐? 이거는 A한테 주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B하고 C는 자신의 지분을 여기다가 매도한 거죠. 양도한 겁니다. 여기도 혹시 이걸 C에게 주자라고 했으면 요거는 A하고 B가 C에게 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분을 양도한 거예요. 요거도 B에게 주자라고 했으면 AC가 B에게 주자라고 했으면 AC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요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매도인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담보 책임 부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혹시 분할되기 전에 A가 여기다가 그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저당권은 전체 3분의 2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물건 다시 한번 보면요, 분할되기 전 A하고 B하고 C가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 저당권 효력은 전체 3분의 2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분할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전체 3분의 2에 대해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분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A 소유가 되고 B 소유가 되고 C 소유가 됐다. 뭐 C 저쪽하고 맞을까요? C 소유가 되고 B 소유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3분의 2에 대한 저당권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여기도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에 대한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A가 설정한 그 저당권이 A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되기 전 물건 전체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 즉 담보물이 3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3개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요거에 대해서 공동 저당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공동 소유, 공유 관계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요겁니다. 요거 공유. 요거 좀 보시고 나머지는 지금 설명 드린 내용 요거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요걸 집중적으로 보실 겁니다. 350페이지 262조에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공유로 된 때, 수인의 소유로 된 때 공유로 하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분이 표시되지 않았을 때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지 지분이 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균등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관계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유의 지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 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나에 보면은 지분의 비율, 소유의 지분이 비율인데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그래서 목적물의 어느 부분에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중 몇 분의 몇이라는 식의 관념적으로 구성된다가 아니라 그렇죠. 같은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공유물 전부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도 전부에 대해서 비용도 전부에 대해서 발생한 비용을 나눠서 분담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지분의 처분인데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과 같습니다.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래, 처분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처분할 수 있는 거고 우린 그냥 예, 채권적 청구권 행사는 지분권 행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사용 수익도 지분 비율로 할 수 있고 지분은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는 지분 혹시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포기했대요. 그럼 이 지분권자가 없을 때는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 지분권은 소유권의 실질 같습니다. 공유자는 단독으로 제3자에 대하여 지분 확인, 그 다음에 지분권의 등기 청구, 방해 제거, 인도 청구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도 청구도 지분권에 기한 청구가 아니고 보존 행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내지는 거기 두 번째 줄에 방해 제거 청구, 인도 청구는 공유물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분권 행사가 아니고 보존 행위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판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지분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이는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지분권 행사가 아니에요. 보존행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이 아니라 보존행위로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해 놓습니다. 그건 이렇게 묶어서 방해 제거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묶어서 요거는 보존행위다. 그리고 그렇죠. 거기 방해 제거, 인도 청구 그다음까지 그 괄호 끝까지 이렇게 묶어 놓고 요거는 보존행위로 가능한 거지 지분권 행사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요. 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중단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자 사이에 그 공유 관계인데 보존 관리행위 보존행위 지금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뭐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거 관리행위다라고 하는 판례고요.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 어떻게 할 것이냐.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다 여기 지금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공유자 1인이 단독 처분한 경우에도 전부 무효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한해서 유효가 된다. 그래요. 원래 처분 변경 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전원의 동의 없이 1인의 공유자가 처분 행위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지분만 처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에 대한 부담도 공유자 전원이 그 지분 비율로 전체 비용을 나눠서 분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매수를 청구해 버릴 수도 있고요.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이에요. 공유관계 확인해서 등기 청구 등인데 전체로서 공유관계를 주장해서 그 확인을 청구하거나 시효를 중단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유관계 확인해서 같은 경우에 전체로서 공유관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확인하는 것 나 혼자만의 지분을 확인할 때는 혼자서 청구하면 되겠지만 전체 A 지분이 3분의 2, B 지분이 6분의 1, C 지분이 6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건 전원이 소송 과정에 참가해야 되는 거죠. 니네들 지분은 모르겠으나 내 지분이 6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공유관계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인데 나의 공유물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를 당한 경우에 그 각 공유자가 지분에 기인하여 단독으로 반환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그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보존행위는 물권적 청구권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지분권 행사는 각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지분권 행사는 주로 채권적 청구권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요거 지금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문제 풀이하면서도 제가 문제 있으면 이렇게 좀 짚어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자유다. 원래 자유인데 예외적으로 분할금지 특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자유예요. 분할은 지분권 행사이기 때문에 자유가 원칙인데 자 반대 특약도 할 수 있다. 반대 특약도 가능합니다. 분할금지 특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분할금지 특약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할금지 특약할 수 있고 이거는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얼마든지 연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분할금지 특약도 할 수 있고요.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할했다라고 하면 쓸모없는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청구, 분할 방법에 협의에 의한 분할이에요. 협의의 분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일종의 공유관계를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말 세 번째 줄부터 나옵니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거나 분할에 관해서 새로운 다툼이 생겼을 때도 그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지 다시 소로서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얘기입니다. 자, 협의가 성립됐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지 다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요. 자, 그다음에 협의에 의한 분할이에요. 협의 분할, 현물, 대금, 가격 배상, 가격 배상, 가격분, 가액 분할이 아니라 가격 배상입니다. 가격 배상으로 좀 용어 바꿔 주시겠습니다. 가액 분할이 아니라 가격 배상. 재판에 의한 분할인데요. 공유물 분할에서는 분할 효과가 공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전원이 필요적으로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는 공동소송 관계입니다. 자,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멸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대금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우리 판례는 가격 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판례가 가격 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분할 방법도 법원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현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법원에서 가격 배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럼 법원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판례가 자, 됐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부로 보시고 거기는 판례 특별히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요 정도로 보시고요. 분할의 효과 공유자 사이의 담보 책임,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 그대로 진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분할의 효과는 소급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 오. 그렇죠. 매도인, 공유자 사이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하고 공유물 위에 있는 담보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공유물에 설정된 담보권의 담보물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공유물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그 담보물권을 설정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되기 전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그대로 특정성을 유지한다. 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지금 빠져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아까 설명을 참조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틀린 거예요. 28의 문제네요. 틀린 거 찾습니다.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그랬어요.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협의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임대 결정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우 을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에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 을과 갑이 협의 없이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답니다. 과반수 지분이 안 되는 잔데요.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아니에요. 스스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용 수익하는 것도 과반수 지분이 있어야 됩니다.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수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답니다. 원래 처분 변경은 전원이 동의해야 되는데 혼자서 처분 변경했다. 그럼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다.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다라고 해서 상호 명의 신탁이 나오는데요. 그 상호 명의 신탁은 그냥 이렇게 1000제곱미터 토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0제곱미터, 1000평이라고 하죠. 그냥 1000평인데 갑하고 을이 각각 2분의 1씩을 취득을 했다. 그 2분의 1씩 취득했다는 얘기는 500평씩 취득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등기는 공유로 등기가 돼 있어요. 2분의 1씩.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네끼리는 합의가 이미 됐던 겁니다. 합의가 돼서 이 부분은 갑이 배타적으로 갖고 이 부분은 을이 배타적으로 갖기로 한다. 근데 등기는 이렇게 해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등기 내용 갖고 역으로 유추해 보면은
등기 내용 가지고 역으로 유추해 보면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갑 소유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요건 실질적으로는 을 소유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분할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이미 분할이 돼 있는 거예요. 분할이 돼 있는데 요 표시 내용을 잘 보면은 지금 여기가 500평짜리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250평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요쪽도 500평짜리를 갑과 을이 250평씩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미 분할은 됐는데 요거 원래 을 명의는 없는 거지만 을 명의로 돼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명의 신탁한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지분 반환. 지분 돌려주시오라고 해서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지 이미 분할이 돼 있는 토지를 다시 분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여기 을도 갑에게 지분을 돌려줘라. 명의 신탁이 해지됐으니까 지분을 돌려줘라 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지분 반환 청구하는 것이지 공유물 분할 청구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 핵심 내용 요겁니다. 분할 청구가 아니라 뭘로 해결하? 지분 반환 청구로 해결해라. 이건 겉으로 보이기는 공유로 보이지만 분할, 각자에게 공유물에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유물 분할 청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의 반환 청구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예요, 요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올 거. 그래서 요거 하나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공유물 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판례 그거 하나만 보실게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자 일방이 공유 지분권에 터잡아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 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절차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 분할의 청구를 제외할 수는 없다. 판례 내용 읽어보면 더 어지럽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 이걸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구분 소유적 공유다. 또는 이걸 상호간의 명의신탁을 했다. 이거 상호명의신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미 구분이 돼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고 상호간에 이만큼씩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의 반환을 청구해야지 이미 분할이 된 공유물을 다시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합유가 나오죠. 합유나 총유는 우리 칠판에 있는 내용, 조금 설명드리면서 했던 내용, 요거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여기서 지분이 없다, 지분이 있다. 지분 없기 때문에 처분도 분할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교회가 두 개로 분할이 된다. 교회는 분할될지 모르겠지만, 예, 교회 재산은 분할이 되지 않는다. 합유관계요. 합유관계도 지분은 있으나 또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뭐 관리, 처분 변경, 전원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된다. 보존 행위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아, 이거 또 하나 문제가 될 게 있죠. 지분이 있다고 했으니까 합유물 분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합유물 자체는 동업계약, 조합을 구성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합이 존속하는 한 지분이 있다고 해서 분할도 할 수 없습니다. 분할한다는 얘기는 조합을 깨뜨리자 그런 의미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소유권을 끝내고 예, 우리 369페이지 용익물권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